자, 우리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현대로 나아가 가볼까 해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에 사실 맨날 바뀌는 게 있죠. 가상현실. AI. AI. 메타버스. 네. 그러한 메타버스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고고학에서 메타버스 이야기를 한다고요? 메타버스는 사실 우리가 가상현실을 말하는데요. 가상현실은 우리 인간의 사피엔스의 본능입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가상현실을 꿈꿔요. 어떻게? 꿈으로. 꿈으로. 자, 이 유물 볼까요? 이거는 약 한 5천년 전 러시아 바이칼호수에서 발견된 샤만이 갖고 있었던 물건이에요. 머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호랑이같이 생긴 동물, 또 하나는 거북이 같고요. 몸은 호랑이에요. 그 꼬리는 뱀이에요. 합쳐놓으면 뭔가 용이 될 것 같은. 그리고 네. 저 뱀꼬리 끝에는 사람의 얼굴이 달려있습니다. 뱀꼬리에 사람의 얼굴이 달렸다고요? 네. 이 사람이 바로 저승을 헤엄쳐가면서 그 메타버스를 여행하고 오는 거예요. 가상현실을 통해서. 그래야지만 내가 앞날을 예지할 수 있잖아요. 저는 꿈은 안 꿉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앞날을. 오늘 배운 내용 잘 생각하면서 자면 또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저희는 꿈꿀 이유가 없는 게 저희는 당연한 정보, 내일 일기가 어떻게 될까? 다음 주에 어떤 비가 올까 안 올까? 이런 거 저희는 점칠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당연한 정보가 과거에는 너무나 궁금했었던 미스터리였단 말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 VR 쓰고 이렇게 보잖아요. 네. 똑같은 유물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거짓말! 네. 중국 만리장성에서요. 유목민의 조각상인데 무슨 그 두꺼비인지 개구리인지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한 사람이 안경을 쓰고 뭘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양서류나 파충류의 모습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양서류들은 바다 물과 육상을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쓰룩 양용이니까. 예,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을 바라는 것이었겠죠. 거북이가 바닷속 여행 갔다 오듯이. 그렇죠. 우리 용궁 갔다 오듯이 메타버스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심심해서가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네, 인간은 철저하게 모든 현상들을 뇌로 받아들여서 그걸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인간은 이미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내재되어 있고 샤만들은 아주 즐겼어요. 그걸 해야지만 비로소 신과 닿을 수 있는 것이죠. 계시를 받았다 라는 거예요. 메타버스의 세계가 또 하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의 메타버스가? 우리나라예요? 바로 고구려 벽화입니다. 고구려 벽화에? 네. 우리 고구려 벽화 보면은요. 저희는 되게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고 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벽화는 안에 컴컴한 무덤 방 안에 있어요. 완전히 불 꺼진 밀폐된 속에서 그게 그려진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죽은 사람. 그렇죠. 그분을 위해서 또 다른 세계를 거기다 그려준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분만을 위한 VR을 만들어준 거예요. 사후세계를 그려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그린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겪었으면 하는 그러한 판타지를 갖다 넣어준 것이죠. 천상에서의 그분의 행복을 바라면서 그분만을 위한 메타버스를 여기서 구현해 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네. 가상현실. 디지털이 아니어도 인간은 그와 같은 현재 가볼 수 없는 것을 꿈꾸고 죽음을 무엇인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메라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그분들을 위로하지 않았을까. 아날로그 메타버스를. 그렇죠. 예, 우리의 메타버스는 저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네요.